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내가 그 총체적인 우리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이제 어떻게 마무리 지어가는가 하는 걸 말씀드려야 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우리 강의는 이제 앞으로 이번 주 이 강의를 하고 두 주 후에는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50강으로, 그래서 이 강의가 마무리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교재를 선사하려고 굉장히 안간힘을 썼는데 드디어 새로운 교재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강의가 완료되기 전에 새로운 교재를 선보이게 된 것을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과연 논술이 무엇인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 책을 제일 먼저 펼치면 이런 내가 그 헌사 비슷하게 쓴 시가 나와요. 그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논술을 통하여 이 땅에 통일과 평화가 찾아오기를. 논술을 통하여 21세기 개벽의 시대를 이끌어갈 조선의 젊은이들에게 바른 사고력과 아름다운 문장력이 선사되기를. 논술을 통하여 폭력이 사라지고 누구하고든지 편안히 대화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로는 과연 논술이라는 걸 왜 이거 하고, 지금 우리나라 입시 제도와 지금 관련된 문제지만 왜 우리 중고등학생들한테 논술을 이렇게 내가 강의를 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가. 우선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나면 그 문제에 대해서 뭐를 체계적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에? 말로 하는 게 아니죠. 우선 지금 논술은 이제 말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말로 할 적에는 말이라고 하는 건 그 상황이 있다고. 상황이 있어. 예를 들면 이 어떤 청춘 남녀가 영어로 얘기하면은 뭐 I love you 그랬다고 그럽시다. 그러니까 I love you라는 말이 있다 그러면은 만약에 I love you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그것은 영어로 말하면은 It is I who loves you거든. 그건 딴 사람을 내가 딴 사람이 너를 사랑한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한 거야. 그렇지? Oh, I love you. 이러면 야, 내가 너를 미워한 게 아니라 정말 나는 너를 사랑한 거야. 이런 얘기가 돼. 그리고 I love you. 만약 이렇게 하면 뭐야? 내가 사랑한 건 딴 여자가 아니고 바로 너였어. 어? 그렇죠? 말이라는 거는 말에는 이런 많은 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장으로 쓸 때는 I love you 하고 끝나는 거 아니야. 역사적 문헌이 그렇게만 남아있잖아. 그럼 그 상황은 전달이 안 됐죠. I love you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죠. 그러면은 문장으로 표현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I love you라고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죠?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서 그것이 여러분들이 의도하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지금 논리적으로 구성해서 그거를 그 주변에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감정의 세계라든가 모든 거를 문장으로 표현해줘야죠. 알겠어요? 이게 벌써 말의 세계와 문장의 세계가 다른 겁니다. 이해가 돼요? 예. 그러니까 문장으로 쓴다는 건 아주 논리적이면서도 그것이 논리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과 그 행간의 모든 감정이라든가 그 의사소통의 모든 게 그 언어 문장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우리가 논술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논리적 사고력이란 말이야. 이 논리적 사고력이라는 것은 플라톤의
우리가 한 이 이성의 세계, 이데아를 인식하는 이성의 세계로부터 히랍인들은 논리와 수학으로 그걸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서양의 과학을 만들었고 오늘날까지도 여러분들이 과학적 사유가 없이는 이 세계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죠?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1 더하기 1이 2가 된다고 하는 이 보편적인 진리, 이것은 현실의 법칙이 아니라 여러분들 사유의 법칙이라고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것은 서울에서도 1 더하기 1은 2가 될 거고 부산에서도 2가 될 거고 어저께도 2가 될 거고 내일도 2가 되는 보편성이 있단 말이야. 에?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현실 정치에서는 1 더하기 1이 2가 안 되잖아. 그렇죠? 정치 현실, 권력 현실에서는 1 더하기 1이 많이 됐다가 천이 됐다가 막 마이너스가 돼서 제멋대로란 말이야. 이해가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아주 비합리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폭력이 난무한다는 거야. 폭력이 난무한다는 거야. 응? 여러분들 폭력으로 욱박 찌르는데 여러분들 여론에서 막 총칼로 너를 찌르는데 네가 앉아서 논술을 할 수가 있겠어? 논술이 의미가 있겠냐고. 만약 우리가 그런 시대에 태어났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제시대 때 여러분들이 국토를 빼앗기고 나라를 빼앗기고 부모 형제가 다 총칼로 죽어간다면 여러분들은 논술을 해야 할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무력 항쟁을 해야죠. 논술할 시간이 없었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논술이라고 하는 주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나는 폭력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그거야. 나는 우선적으로 폭력 알겠어? 여러분들이 논술을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폭력적인 행위라든가 폭력적인 사고도 이게 폭력적 사고가 엄청나거든요.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학우들과 항상 생활하면서 살 적에도 옆에 친구가 뭐야? 폭력적으로 윽박 지르고 야 이 새끼야